학점 문자를 받는 거야. 그때부터 계약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서 실효. 뭔 소리야? 아 그러니까 아 그래. 어 그래. 아 그러면 먼저 돈을 낸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. 알겠지? 무슨 소리야? 너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말 짧아? 저 아저씨 냈나? 어 그래. 아저씨 돈 냈어요? 그래 이거야? 뭐야? 된 거 같은데? 안 된 거 같은데? 그 사장한테 좋은 일 있어요? 왜 웃어요? 어떻게 이런 일이? 좋은 일이 나와. 안 됐으면 안 됐다고요. 연기를 하고 모든 게 노트에 적힌 대로 맞아 들어가는 이 공간. 그래 뭐예요? 몰라.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설명 안 해도 돼요. 괜찮아요. 한 장소에 같이 세 명의 이름이 성까지 똑같단 거 이상하지 않아? 완전 신기한 일이긴 한데. 아니야 있을 수 있어. 한 장소에 갇힌 세 명의 전화가 너무나 다르단 거 이상하지 않아? 아 그거 아이폰 3예요 이게. 이건 세븐틴이야 레트로. 내 거 말고 제 거 봐봐. 야 이거 뭐야? 최신형 최신형 비싼 거지 당연히. 다른 시간에 물건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. 다른 시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믿을 수 없는 순간. 왜 이래요? 내가 니들에 대해 뭘 알고 있는 줄 알아? 뭐야? 우리가 태어나 자랐고 아주 작은 산골 마을 학교와 오래된 공터에 커다란 우동나무 방산나무. 그래!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서 놀았어. 나무에다가 몰래 이름도 새겼잖아. 오른쪽 가슴 밑에다가 김나무 무까지 못 새겼어. 중간에 걸려서 어? 뭐야 아저씨? 뭐야? 나는 우와! 너는 나야. 나는 너. 너는 나야. 우린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한 사람. 뭐라는 거야? 야야 말리지 마. 야 시골엔 다 또랑 있고 나무 이름하고 똑같이 그렇게 노는 거야. 과연 그럴까? 우리가 태어나 자란 곳 아주 작은 산골 마을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하나뿐인 그 마을 풍기 바로 이 동네.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뭐야 도대체?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너는 나고 나는 너야. 우리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한 사람.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나는 너고 너는 나야. 우리 다른 시간을 살고 다른 공간을 사는 한 사람.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. 아니 왜 이렇게 사냥해요? 이제 알겠어. 아까부터 이 아저씨 존나 수상하다고 했어. 아저씨 꾸미는 게 뭐야? 나랑 맞자고 까네. 진짜 맞자고 까네. 니들이 한번 직접 대답을 해봐.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이름. 그럼 니가 왜 말해야 되는데? 꼴통? 왜 아저씨? 꼴통! 제일 친했던 동네 친구 이름. 정수자! 아이 씨발!